네, 오늘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. 네,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다소 덥겠는데요.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진현지 캐스터. 네, 9월의 첫날인 오늘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반면에 남부지방은 여전히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. 지금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관측되고 있습니다.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다시 빗줄기가 굵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내일 낮까지 영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. 비의 양은 제주도에 많게는 200mm 이상, 남해안에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.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. 오늘 중부지방의 하늘은 맑겠고요. 지금은 선선하게 시작하지만 낮 동안 기온이 쑥쑥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. 서울과 춘천, 강릉 30도, 광주 31도가 예상되고요.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휴일에는 강원도와 경북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. 곳곳에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당분간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에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.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.